안녕하세요. 프롬 더 스트릿의 유주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등근육 발달을 위한 프롭 피라미드와 드롭 세트를 진행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고 저와 같이 두 가지 모두 선택하셔서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동작은 총 5가지고요. 인버티드 로우로 시작해서 디클라인, 인버티드 로우, 점핑 풀업, 풀업, 마지막 중량 풀업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 5개가 모두 끝나면 역순으로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인버티드 로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링 길이와 이 넓이는 여러분들의 어깨 너비, 높이에 따라서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비스듬하게 누운 각도에서 어깨랑 코어를 중립으로 맞춰주시고 팔꿈치를 뒤로 당겨주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15개씩 해볼 거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짧게는 20초, 길게 30초 정도 휴식을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쉬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끝나면 이제 다음 동작 준비하자마자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스텝박스를 하나 추가해서 디클라인 방식으로 인버티드로 같이 해볼 겁니다. 먼저 많이 누워야 하기 때문에 스텝박스를 세팅하기 전에 먼저 누워보시고 여러분들 발 위치에 스텝박스를 다시 올려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미리 세팅을 끝내놨고요. 자, 누우셔서 아까처럼 코어랑 어깨 접어주시고 이번에는 12개씩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자, 이렇게 두 번째 운동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짧게 휴식하고 또 세 번째 운동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점핑 풀업입니다. 자, 철봉 높이를 선택하실 때는 이를 양손으로 잡았을 때 발바닥이 온전하게 닿을 수 있는 철봉 높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프만 하고 내려오거나 점프를 한 이후에 버티면서 네거티브. 저는 점프만 하고 내려올 거고요.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횟수는 10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 번째 운동 점핑 풀업 10개 마무리 해봤고요. 다음 네 번째 운동 준비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동작은 풀업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지고요. 자, 횟수는 7개씩 진행해 볼 건데 난이도가 어려우시면 가동 범위를 조절하거나 친업 그립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동작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 또 진행해 볼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중량 풀업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덤벨을 발 사이에 끼워서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집에 벨트와 체인이 있으신 분들은 벨트를 이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횟수는 5개씩 해볼게요. 이렇게 다섯 번째 동작까지 끝났고요. 이제 역으로 다시 내려가서 어려운 동작부터 쉬운 동작까지 똑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내려가기 전에 저의 든든한 후원사인 이포회사의 아미노리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과 인대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고요. 운동 중이나 운동 이후에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마시고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맛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설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템포에 맞춰서 운동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템포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은 쉬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거나 횟수를 줄여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아직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등이 좀 많이 빨개졌어요. 이렇게 아주 맛있게 피라미드와 옆피라미드까지 모두 먹어봤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 디클라인 인버티드 로우부터 굉장히 힘들고 템포를 조절하기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처럼 마지막에 한 발자국씩 뒤로 올라와서 무게중심을 줄이는 식으로 난이도를 맞춰주시면 최대한 쉬지 않고 동작 모두 잘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루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